보통 강의실 가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방식을 이제 AR 합성으로 이 방식 바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포인터들을 이렇게 이제 써서 하는데 포인터 하나 가지고 안녕하세요. 파워포인트를 바꾸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포인터가 움직여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커지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를 보게 한 겁니다. 그리고 안 하고 또 제가 앞에만 보고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몰려 칠판 몰려 하는 게 그냥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눈이 모든 학생한테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저게 녹화, 방송, 양방향이 다 되니까 원격지 교실마다 저게 동시에 나가면은 만약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화면이 지금 그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이 카메라로 여기 보이고 있는 거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학생들이 다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학생들이 오 있는 그 장면들이 이 보면서 여기 포인터로 가서 여기에서 그 파워포인트로 바꿔주면은 이걸로 그냥 파워포인트로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장면이 변하는 거죠. 그리고서 다음 장이 바꾸되 이 포인터가 일로 올라가는 순간 커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학생들 쳐다보면 자동으로 선생님 더 커지는 거예요. 이런 기술을 간단한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교실을 이걸로 바꾸자. 이렇게 노트북까지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강의하게 되면 그 강의는 녹화되고 전송된다. 그냥 교실에서 지금 뭐 100개 교실이 있든 200개 교실이 있든 강의가 다 녹화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가 이렇게 수업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 강의 방식, 즉 이 교실 강의를 이렇게 크게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갑자기 선생님 없이 이렇게 수업하는 거 하고 여기에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또 앞에 보고 설명하는 방식하고 다르다. 아름답고 편집하지 않아도 이 강의는 웬만한 무크 강의보다 더 낫다고 하면 교실은 이제 변화된다.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전국, 전 세계 강의가 변화될 때가 됐다. 여기 기술은 이렇게 강사와 자료를 합성하는 AR 교실을 합성하건 VR 교실을 합성해서 이 일렉트릭 화이트보드, 가상 전자칠판에다가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서 이 스마트 PD 자동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강의 장치를 포인터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여기 보이는 지금 저 화면은 큰 스크린에 보이고 있는데 이건 두 개의 프로젝터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저 왼쪽에는 다른 교실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기 교실 학생들이 질문하면 저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강당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해서 거기다 보내면 되니까 이쪽에서도 저 장면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화면만 바꿔주면 저것이 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 장면 안에 상대방의 교실과 이쪽 교실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저쪽 질문한 학생과 이쪽의 학생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이걸 해서 이 내용들을 가진 이제 강의를 하게 한 거죠. 지금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이 지금 우리 그 이 장면을 보이면은 이렇게 큰 교실의 강의가 두 개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모든 걸 바꾸는 강의를 하자 하는 것이 이 스마트 교실 방법으로 이번에 우리가 처음 보여주고 있는 방법입니다.